1986년 2월 28일 오후 11시 30분 스웨덴 스톡홀름의 거리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이날 부인과 함께 극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올로프 팔메는 그렇게 괴한이 쏜 총에 쓰러집니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 총리였지만 늘 경호 없이 여행하고 다른 동료나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팔메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인 크리스토 페테르손이라는 자가 기소되었지만 1989년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스웨덴의 특정 경찰 그룹에서 팔메를 암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90년 4월 스웨덴 신문인 다엔스 뉴테르는 CIA가 팔메 총리의 죽음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 남아공 경찰관인 유진 드 코크는 자국 스파이 활동 요인인 크레이크 윌리엄슨이 롱리치 작전을 통해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을 비판하던 스웨덴 총리를 처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핵무기의 종식을 촉구하던 평화주의자,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던 올로프 팔메,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던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총리인 올로프 팔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로프 팔메는 1927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스벤 팔메와 아버지 군나르 팔메는 성공한 사업가로 비록 6살 때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전반적으로 팔메는 좋은 집안에서 풍족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팔메는 스톡홀름 대학교에 진학 경제학을 전공합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주 캐년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당시 3인당 당수이자 스웨덴 총리였던 타게 에르란데르의 비서가 되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1956년에는 안나 리스벳 크리스티나란 대학 시절 후배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1965년 교통통신부 장관, 그리고 1967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팔메의 본격적 개혁 정책이 시작됩니다. 1969년 스웨덴 제2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스웨덴 사회를 본질적으로 뜯어고치고자 했던 팔메는 사회보장제도, 고용노동시장의 개편, 노인복지, 남성과 여성의 차별금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인권 증진에 다양한 제도를 실현시킵니다. 현재 스웨덴 사회복지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이 팔메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행위를 비난하였고 중동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애썼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아프리카 민족 회의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꽃피운 스웨덴의 중재 외교가 현재까지도 스웨덴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로프 팔메의 죽음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던 거의 유일하고 무게감 있는 존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스트 문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올로프 팔메와 같은 정치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1985년 스웨덴에서 열린 ANC 후원 갈라 콘서트에서 올로프 팔메의 짧은 연설 영상을 올리며 마칩니다. 비 아웃스텝 ANC i många år, i över 20 år. Vi fortsätter stödet. Men nu
så har förhållandena i Sydafrika förvärrats. Och dessutom så känner vi oss inspirerade av er aktion. Så därför beslöt regeringen igår att satsa 5 miljoner extra på stödet direkt till ANC och dess humanitära arbete. Och så har vi, och så får vi jobba var och en på sitt sätt. Och vi har ett gemensamt ansvar och vi kan tillsammans säga: frige Nelson Mandela, upphäv undantagstillståndet, avskaffa apartheid, ge frihet åt Afrika. Tack så mycket.